네, 오늘 설명드릴 분은 69년생 여자분입니다. 200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약 16년에 걸쳐서 얼굴의 변화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9세였고요. 2009년도, 2011년도 이렇게 거치면서 조금씩 얼굴이 약간 옆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눈하고 코, 입 이런 거는 크게 변하진 않는데 약간 턱 라인이 조금씩 넓어지는 걸알수 있죠. 2012년도에는 얼굴 볼륨이 많이 빠져서 이제 스컬트라 시술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는 44살 때였는데 이때 스컬트라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얼굴이 아주 팽팽해지고 매끈해졌죠. 그러다가 45세 때 얼굴 보면은 약간 좀 얼굴이 또 다시 퍼지기 시작하죠. 이게 40대 중반 넘어서면은 얼굴이 자꾸 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스컬트라를 하면서 울세라 써마지 이런 거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보기 나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약간 얼굴이 좀 팽팽해졌는데 이때는 엘란셀을 부분적으로 시술을 했었고요.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되면서 점점 50세로 가면서 노화가 한 단계 진전이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40대 후반에서 50살 넘어가면서 많이들 아프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노화가 갑자기 계단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요 사이에 그 피부 관리는 꾸준히 했습니다. 2020년도까지도 뭐 써마지라든지 스컬트라 이렇게 가볍게 하는 시술들 한 번씩 했었고요. 2020년도까지는 그래도 얼굴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2023년도 불과 3년 사이에 얼굴이 확 처지고 노화가 많이 됐죠. 항노화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자외선, 스트레스, 음주 흡연입니다. 네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거는 시술을 게을리하는 거죠. 시술을 꾸준히 틈틈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아예 손을 놓고 몇년 지나봐야지 아, 안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술을 했습니다. 아테콜 6개. 이마가 약간 패이면서 주름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에 보시면 약간 비어 있잖아요. 약간 비어 있기 때문에 접히는 거는 뭘 채우면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미 뭔가 가득 차 있는데 이마를 위로 들어 올릴 때 구겨지는 것은 그빈 공간을 더꽉 채워서 완전히 고인돌 이마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런 동적인 주름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힘듭니다. 그거를 목표로 필러 시술을 한다면 기대치에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러로 이런 동적 주름을 개선시키기는 사실 힘들고 일시적으로 펴준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컬트라라든지 뭐 엘란세, 아테콜 이런 어떤 콜라겐이 생기는 재질을 얇게 펴줘서 메꿔주면서 또 피부를 단련시켜서 피부가 질겨지게끔 한다면 훨씬 더 피부가 주름의 저항을 가지면서 주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아테콜을 6개를 했고요. 6개를 하면 벌써 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엘란세를 제가 많이 할 때는 비용이 보통 한 2,3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이제 끝났는데 이 아테콜로 넘어오면서 비용이 그거의 한두 배로 들게 됐습니다. 아테콜은 비싼 만큼 효과도 오래 가고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테콜을 더 많이 하느냐? 중요한 거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야지 저한테 이로운 거거든요. 그래야지 시술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죠. 작년 10월 달에 시술을 했는데 이마 자체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마를 위로 들어 올릴 때 주름이 잡힌다. 자꾸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한번 하고서 한달 뒤에 또한번더 하면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2023년도에 아테콜을 6개를 맞은 후에 비포 애프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마가 가만히 있을 때 접히던 주름이 펴졌고요. 하지만 뭔가 필러를 꽉 넣었을 때 같이 빵빵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테콜이 빵빵한 볼륨 효과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피부가 질겨지면서 오래가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8월 19일 날 다시 4개를 시술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피부를 아예 밑에서 박박 긁어가면서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좀 출혈도 되고요. 아픈 시술이기 때문에 아예 그 신경 마취를 하고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이마가 저렇게 많이 부어있죠. 아테콜이 이렇게 엘란세보다도 훨씬 붓기가 적거든요. 그런데 시술 직후에는 약간 붓기가 있는데 이게 그래도 좋은 점은 그 다음날 이것보다 더 많이 묻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늘 시술 과정과 그 다음에 비포에프터 사진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추후 이분의 이마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더 영상을 자세하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의 주름이 고민인 분들은 첫 번째로 이렇게 동적인 주름은 완전히 없어지기는 힘들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적인 주름은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특히 이제 중년 남성의 분들 중에 이마 주름이 이렇게 거의 손금같이 돼서 두껍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흉터같이 되어 있는 이 깊은 주름 바로 밑을 캐뉼라로 막 긁어줘서 최대한 이 유착을 펴준 다음에 아주 얕은 층에다가 아테코를 깔아주고 프락셀 레이저 같은 그런 레이저를 사용해서 피부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주는 과정을 같이 해줘야지 그나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고 오시면은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테콜이 물론 굉장히 좋은 시술이긴 하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결과를 보기까지 여러 번의 시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굉장히 적으면서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 이마 아테콜 시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